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프리미어리그 2004 오늘 중계를 맡은 해설 김철민입니다. 오늘 두 번의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해설, 김동준 해설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모바일 미드 선두주자 KT핀 프리미어리그 2004 오늘 풀리그 3주차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뭐 1위 그룹과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은 나뉘어 있는데 이 세 그룹의 경기차가 한 경기밖에 안 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운명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까지 경기 결과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확인시켜 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1위 그룹이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 이훈열 선수, 서지훈 선수, 조용호 선수, 박정석 선수, 이 5명의 선수는 모두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박정석 선수는 연승을 못했기 때문에 상금이 160만원과 60만원, 100만원 사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 그룹의 선수들이 네 선수가 있습니다. 이면 박정길, 박용욱, 한웅열 선수 1승 2패, 1위 그룹과 한 경기 차입니다. 모두 3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위 그룹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김한중 선수 홀로 지금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승 3패, 상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지금 1위 그룹과 6위 그룹, 10위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선수들의 독주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그 순위를 보면서도 알 수 있었고요. 예, 다른 방송사에 있는 그 다른 방송사 온게임넷에서 펼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홍준호 선수가 3승으로 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 예, 저희 MC게임에서는 이렇게 독주를 하는 선수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선수 개개인별로 치른 소화에는 경기 횟수가 3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마 좀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기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리죠. 자, 오늘 경기 순서입니다. 한웅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 6위와 1위의 싸움입니다. 2경기 박성준 선수와 서지훈 선수 1위와 1위의 경기, 그리고 3경기 김한중 대 이윤열 극과 극입니다. 10위와 1위의 경기입니다. 4경기 박정길 선수와 이명환 선수 같은 동률의 경기입니다. 6위와 6위, 그리고 5경기 박용욱 선수와 조용호 선수 6위와 1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꾸려져 나갑니다. 개천전입니다. 오늘 과연 누가 하늘이 열리면서 승리를 챙겨갈 수 있을 것인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먼저 1경기부터 좀 열어보도록 하죠. 1경기 바로 한웅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웅열 선수는 1승 2패로 지금 6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박정석 선수는 2승 1패로 지금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오늘 어떤 맵에서 경기를 펼치게 될 것인지 경기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호찬 감독님과 같죠? 네, 바쁘게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송호찬 감독이 오늘 주심으로서 고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맵을 체외시킬 것인지 지금 왼쪽에는 박정석 선수, 아니군요. 왼쪽에 한웅열 선수, 오른쪽에 박정석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자, 한웅열 선수가 내밀었고요. 박정석 선수 내밀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체외시켰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켐과 루나. 한웅열 선수는 레켐,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루나를 체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조나와 노스텔자가 추첨함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한웅열 선수의 선택은 그럴만한데 박정석 선수의 선택이 좀 의외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죠. 노스텔자가 결정이 네. 됐습니다. 첫 번째 전장 한웅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 1위와 6위의 경기는 노스텔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한웅열 선수는 레퀴엠을 제외시킨 것이 그럴 것 같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법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박정석 선수가 루나를 제외시킨 것은 뜻밖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한웅열 선수는 레키엠이라는 맵에서의 프로토스의 초반 압박 플레이가 좀 부담스러웠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박정석 선수가 루나 맵을 제외한 것은 좀 의외입니다. 확실히 센터에 뭐 터렛 건설도 안 되고 러시거리가 멀게 잡히게 되면 될수록 프로토스가 또 할 만한 면도 많고 그렇죠. 뭐 가깝게 걸리면 또 나름대로 박용호 선수가 주로 즐겨 쓰는 초반 압박 플레이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뺐다는 거 뭐 뭔가 생각이 있겠죠. 어쨌든 맵은 노스텔지아가 선택이 되었고 노스텔지아가 나오게 된 것은 약간 박정석 선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노스텔지아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이 노스텔지아에서의 예, 한웅열 선수의 대 프로토스전 성적은 1승 무패입니다. 예, 1승만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박정석 선수는 대테란전 5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은 5승이고 예, 패가 1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맵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은 뭐 박정석 선수나 뭐 한웅열 선수나 두 선수나 다 잘 돼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박정석 선수가 차재욱 선수랑 경기를 펼칠 때 이 롯데전 맵을 한번 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뺀 이유를 제가 정확히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차재욱 선수와 같이 예, 확장 위주로 좀 힘 위주로 천천히 전진하는 테란에게 굉장히 좀 약한 예, 좀 네.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스타일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정석 선수가. 그래서 이 한홍렬 선수도 오늘 경기를 펼칠 때 타이밍을 잡고 나가는 선택보다는 뭔가 확장 위주로 상대방을 천천히 조여가는 예, 이런 식의 좀 좀 완급 조절을 한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플리그 3주차 모바일 미디어의 선두주자 KT의 핀 프리미어 리그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한홍렬 선수와 박정석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같은 팀의 두 선수가 오늘 첫 경기로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와 한홍렬 선수, 하지만 두 선수 일단 한 경기 차, 게이트 메디언스 소속의 한홍렬 선수입니다. 페퍼 공식 랭킹 52위. 네. 인터리그, 그러니까 개막전에서는 김성재 선수에게 이겼습니다만 서지훈 선수와 이윤열 선수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현재 1승 2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승률은 30만원입니다. 네. 대패토션 22위. 10%의 승률, 한홍렬! 자, 같은 팀 소속의 박정석 선수가 보입니다. 박정석 선수의 패스와 공식 랭킹 7입니다. 그리고 대테란전 37승 27패 57.8%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1위 그룹 청소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이번 경기 욕심은 좀 날 거예요. 네, 자, 두 선수. 한홍렬 선수는 승리, 그 다음 패배, 패배. 박정석 선수는 승리, 패배, 승리를 했습니다. 자, 롯데전 함께 가보시죠.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진영 한홍렬 선수고요. 11시입니다. 롯데리자. 그리고 가로로 행 이동을 하다 보면은 바로 박정석 선수의 진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시입니다. 노란색 프로토스. 예, 불문하고 대표 득점 총 성적을 한홍렬 선수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22승 10패, 승률 68.8%의 아주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그것보다 좀 낮은 예, 베테랑전 37승 27패 승률 57.8%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홍렬 선수가 좀 예, 이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맵QR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죠. 예, 뭐 그렇죠. 박정석 선수는 5승 1패 그리고 한홍렬 선수는 단 1승만 거두고 있을 뿐인데 그 박정석 선수의 5승 1패는 사실 좀 시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얼마 전에 경기를 펼쳤었던 것인데 반해서 한홍렬 선수는 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경기를 펼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경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정석 선수는 아리조나가 나오는 편이 조금 더 예, 한홍렬 선수를 상대로 할 때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하지만 롯데리자를 결정이 됐습니다. 자, 멋쟁이 공열리면 1승에서 추가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죠? 오늘 만약에 한홍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두 선수는 동률이 됩니다. 1승 2패, 2승 2패, 2승 2패씩 승격이 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또 박정석 선수 1위 그룹을 지키게 되면서 연승상, 연승상 100만원을 받게 되고요. 네. 박정석 선수 그리고 일단 승리 성공합니다. 네, 박정석 선수는 연승을 하지 못해서 100만 원을 예, 챙기지를 못했어요. 네, 네. 승 60만 원. 네, 승패 승을 했기 때문에 2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승동은 60만 원입니다. 이런 네. 점을 예, 네. 박정석 선수가 좀 극복하고 지금 있겠지요? 나가고 있는 프로브의 의미는 뭔가요? 이거 몰래 건물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자, 뭐 괜히 나오질 않겠죠. 지금 이미 격차 네. 성공했는데 네. 프로브가 센터 지역 근처 건물 가까이. 저쪽은 다 4각지 되겠죠. 경찰에
4가 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너무나 왼쪽으로 있어지고 있습니다. 몰래 건물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9시 지역에 타일런드 로버트 이어서 예, 생각보다 빠른 리버드랍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건물이 무엇이 올라가느냐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저 지역에 뭐 시타데로바 아둔과 템플라카임을 짓는 선수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자, 자거리역을 돌리고 있는데 SCB는 7시를 먼저 거쳐서 5시를 경유하고 그리고 3시 쪽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테란이 예, 아 이거 뭔가 네.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구나라는 눈치를 띄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일단 애돈 다지 못하도록 파일런 견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태기 선수가 그 사거리 돌렸다가 주사하고 돌렸다 주사하고 신청을 안 썼다고 상대 선수가 그랬었죠. 네. 그리고 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넥서스에서 풍부를 그랬었나요? 네, 네. 뽑다가 아, 취소하고 그랬었죠. 네. 자, 파일런입니다. 아, 네, 파일런을 지금 바깥쪽에다가 지어놨는데 여기는 뭐 말씀해주신 대로 로보틱스라든가 뭐 다른 건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상대방이 좀 일찍 경찰을 왔을 때에 뭐 파일런을 하나 예, 바깥쪽에 지으면 그러니까 몰래 건물이다라고 생각하게끔 예, 파일런을 하나 본진해서 제거하는 의미로 바깥쪽에다가 파일런을 건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네, 네 맞습니다. 네.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보이는 박정석 선수. 자, 이제 새로 도착합니다. SB 현준 선수. 자, 투게이트 일단 만들어 놓고 있는 박정석 선수. 자, 파일런 하나 더 보입니다. 자, 입구 쪽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뭐 생산되는 드래곤으로 상대방 입구 쪽에 아, 약간의 푸시를 가해주면은 아무래도 아, 정면으로 오겠구나. 투게이트까지 지금 상태를 봤으니까요, SCV가. 자, 파일런 하나 더 도전합니다. 네. 입구 쪽으로 푸시를 오겠구나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빠지면서 아, 리버가 생산이 되었을 때 상대방 본진으로 가서 타격을 주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지금 박정석 선수가 계획을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웅렬 선수는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선택을 합니다. 원팩토린 상태에서 아무런 건물이 없고 예, 탱크가 먼저 나왔다는 거 확인을 한 이 순간 예, 뭐 한웅렬 선수의 선택은 멀 수밖에 없죠. 자, 리버 같습니다. 로버트 서포트베이. 예, 김성재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애리조나에서 참 자주 해서 네, 그만큼의 또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네. 네, 전상욱 선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겼었고요. 자, 승부가 여기까지 끝난 한웅렬. 자, 머리 하나가 내려옵니다. 9시까지 가볼 것. 자, 이미 그것을 예측한 것인가요? 자, 드리곤 하나가 나와서 머리는 나중에 나옵니다. 저 플레이는 생각보다 크네요. 머린이 지금 9시 지역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드라곤이 좀 한타임 늦어서 9시 지역에 정찰을 허용당했으면 한웅렬 선수는 방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리버에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자, 리버가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첫 번째 공격 박정석 선수의 드라곤 먼저 탑승하고 첫 번째 견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본진에는 일단 커맨드 센터가 떠서 안마당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터렛이나 이런 것들이 미네랄 필드 근처에 지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웅렬 선수는 예, 최대한 방어에 신경 써야 하고요. 방어 더 아끼지 말고 건설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하고 박정석 선수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셔틀과 리버가 같이 잡힌다고 하면 정말 암울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저게 바짝 붙어서 일단 셔틀 날아갑니다. 예. 셔틀 날아갑니다. 힘이 별로 없다 싶으면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본진 지역 쪽에 좀 예, 힘이 생기는 게 보였었고요. 네, 가까이에 리버가 내립니다. 리버 내리고 제가 먼저 발사. 게이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예, 잘 뺐습니다, SCV. 어쨌든 앞마당 커맨드 센터가 완성이 돼서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진에서 SCV 빼서 앞마당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네. 프로토스는 아직까지 확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CV 몇 개 더 잡으려다가 뭐 셔틀과 리버를 함께 있느니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앞마당 속에 얼른 박정석 선수 확장을 해야죠. 과욕, 과욕은 금물입니다. 지금 박정석 선수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네, 겉만 좀 주고 빠져나가는 건데 스윙 모드한 테니까 두 대가 있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스티럽 발사됩니다. 스티럽. 아 물발. 그러나 물발. 예, 이 가까운 거리에서 SCB 저런 식으로 계속 도망치면서 결국 그래도 앞마당 쪽에 뭐 SCB가 몇 개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커맨드가 존재고 SCB 피해가 또 없었죠. 예, 또 SCB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자, 한 번에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리버 다음에는 터프질러 공원에 한번 뚫어버린. 자, 박정희 선수 옆에서 달라붙습니다. 먼저 헬스 쪽을 향해 달라붙고 질러 그리고 스티럽 발사까지. 네. 여기에서 최대한의 타격을 주지 않으면 멀티가 느린 상태의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한옥열 선수의 전진에 굉장히 타격을 앞으로 이후에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리버가 살아있습니다. 탱크 근처에 리버 일러시 먼저 내립니다. 드래그도 내립니다. 자 리버는 아래쪽에 내려와 있네요. 자 탱크 제거했죠. 자 이걸 막아내면 한 명 더 할 만한 거고 못 막으면 여기서 데미지 너무 많이 입고 한 번 더 리버 스티어라 이번 제대로 터진 아 힘이 늦은 것 같습니다. 자 리버 자 상당히 한우열 선수 본인을 위정으로 보인다. 박정석 선수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방어에 그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탱크가 나만한 게 없습니다. 나만한 탱크 없어. 이 탱크가 잡히고 나면 리버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는 데다가 뭐 후에 그렇죠. 와 이거는 탱크가 너무 불만나요. 뭐 이 자체가 지금 준 겁니다. 한웅열 선수가 좀 무난하게 막으면서 무언가 탱크를 확보할 만한 타이밍을 전하 싶었는데 이 박정석 선수가 멀티를 선택하지 않고 질럿의 스피드업을 먼저 선택했거든요. 예. 바로 그러면서 시드로 들어온 것이 정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플레이가 정말 예. 예. 자 박정석 선수 상당히 날카롭게 부시에 들어옵니다. 리버가 꾸준하게 살아있으면서 계속 어느 정도의 손실을 유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대단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석이 올라옵니다. 가까이 스티럽 발사! 이분이요. 리페어하기 위해서 야 이거 여기서 경기가 끝나네요. 예. 아 리버가 살아있으면서 박정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성청을 지키고 있어 하루의 선수 번째 조명무지의 세계 박정석 선수 형성사고가 3승 1패 선두로 출발합니다. 하루의 선수 2승 2패 3패를 기록합니다. 선수 날카롭습니다. 예, 박정석 선수 리버 전진 그 로보틱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리버를 적극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면서 그것으로 시간을 뺏어서 뭐 자신도 뭐 멀티를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리버를 활용을 하면서 리버를 끊임없이 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멀티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늘리고 예, 발업질럿을 생산을 해냈다는 거. 예, 여기 그런 플레이에 하롱열 선수가 의표를 찔려서 예, 좀 고생을 하다가 예, 경기를 그르친 것 같습니다. 예. 과역 안 부렸어요? 네, 박정석 예. 선수는 절대 예, 과역은 금물이라는 그 단어를 머리에 새긴 듯 뭐 적재적소에 필요한 컨트롤만 딱딱 해주는 그리고 그 컨트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예. 한웅열 선수는 이게 이렇게 뚫리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 박정석 선수 지금 양대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 이제 단독으로 아 지금 현재 3승 1패 네, 맞네요. 예, 3승 1패로 지금 선두를 치고 올라갑니다. 한웅열 선수는 1승 3패 한 단계 내려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성준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가 이어집니다.